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우준석 TV의 유튜브에 이제 광고 의뢰가 들어와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 수학 격차 만드는 결정적 시기. 일단 책 제목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초등학생을 기르고 계신 학부모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내면서 느낀 거지만 중고등 학생들도 많이 보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광고 영상을 찍어보겠다고 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책을 좀 속독을 해서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아,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일단은 저자가 윤주영 지음이라고 써있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요즘 보통 저자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만 해도 뭐 서울대 14년 다니고 의대와 치대를 들어갔던 이렇게 하는데 15년 경력의 중고등학교 수학교사가 깨달은 수학의 본질 이렇게만 써져 있어서 제가 이제 저자를 처음부터 봤죠. 처음에 10년간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로 옮기셔서 5년째 그러니까 합이 15년 동안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고등학교 수학교사 10년 또 중학교 수학교사 5년째 그러면서 또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해야 할 수 있을까를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린 큰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 수학은 결국 아이 스스로 하는 것. 이거는 저의 결론과도 맞닿아 있고 실전에서 대치동 학원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제일 유명한 1타 강사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해야 할 일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수학 머리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선행학습 할 필요 없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과정 선행학습하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제가 얘기했던 대치동에서 경시대 문제집 같은 응용수학 같은 거 풀어서 수학을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안 풀리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말 중학교 때 가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스스로 고민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포자가 되지 않고 한 단계 높아지고 사고력이 들어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때 그런 허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 수포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윤지영 교사님은 스스로 수학 공부를 깊게 하는 법 그리고 수학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학 머리와 습관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책을 대부분 쓰셨고 이제 그 어머니가 쓴 걸 가지고 제가 어머니랑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제 부분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아학원을 보내고 나서는 이미 그때부터는 준석이가 내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어느 정도 재능 수학이나 이런 걸로 수학을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나는 학원에 맡기고 그냥 아이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뒷바라지를 했지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라고 간섭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교사님이 적당한 때가 되어선 조금씩 손을 놓아야 되고 아이가 스스로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더해질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 시절에 집중했던 수학 머리를 만드는 과정과 습관에 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치동에 가서 그런 응용수학 심화 문제를 보고 저는 그 문제가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옆에 애들은 그 문제를 막 푸니까 좌절을 느꼈고 또 중학교 때 실력 정석을 갑자기 풀라 그러니까 좌절을 느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좌절감을 느끼거나 그럴 때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참고 수포자가 되지 않고 끈기와 의지로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서 의지를 기를 것인가. 학생이 아직 성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쉬운 상황에서 학부모가 그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너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왜냐면 15년 넘게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자인가 동시에 그 당시에 또 초등학교 자식을 둔 어머니였기 때문에 남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글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뭔가 어머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수학은 무조건 잘해야 공부를 할 때 유리한 과목입니다. 이 책에도 나와요. 예체능 계열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 머리 의지도 길러주고 학습 방법도 길러줘서 수학을 계속 잘했다. 그랬더니 결국 예체능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 음대나 미대를 가게 되더라.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과외하면서 미술이나 음악, 음대나 이런 데는 수학이 안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실기 능력, 무용과를 가고 싶은 무용 능력이 길러지고 학습 능력이 길러지면 그 다음에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서울대, 연대, 뭐 이대, 고대로 나눠지는데 그걸 가르는 건 수학 같은 이런 점수가 차이를 확 가르거든요. 지금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를 둔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해서 이과든 문과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아마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